안녕하세요. 드론 트래블러입니다. 이번 여행지는 여러분께서 잘 알지만 한번 다녀오려면 마음먹고 다녀와야 하는 곳이죠.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라벤더의 섬 퍼플섬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을 찾았습니다. 천사대교는 신안군이 천사계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천사대교로 지어졌습니다. 2019년 4월 4일 개통한 천사대교는 아페도와 암페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이며 총 연장 10.8km입니다. 실제 거주하는 노부부의 얼굴을 유쾌하게 묘사하였으며 사유지오니 사진 촬영에 각별히 유의하세요. 옐로우의 섬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퍼플섬 가는 길에 있어 꼭 들려봐야 할 좋은 장소로 추천합니다. 노란색 꽃인 줄 알았는데 황금사철나무라는 나무였네요. 언덕 위에는 무인 카페가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라면 잠시 노란 정원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는 건 어떨까요? 2층은 잠겨있으며 직원용 사무공간 같아 보였습니다. 전망은 좋았어요. 주변에는 은행나무키를 조성하여 벽까지 노랗게 익으면 가을에는 온통 노란색이겠네요. 노란색을 컨셉으로 마을을 가꾸고 있는 모양입니다. 하늘에서 보니 노란색이 더 이쁘네요. 이곳도 새로운 이색 관광지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봐야겠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영상은 퍼플섬에서의 여정이 이어집니다.